이제 뭐지, 몸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가장 뭐 명상의 그런 기반, 이렇게 그 사념체 중에 이제 몸이 먼저 오는 이유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교에서는 이제 몸의 그런 고무와 무상을 고무와 무상 공성,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비파사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그 몸에 대한 그런 몇 가지 불교 전통 명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관이라고 하죠. 부정관. 이제 우리는 이 몸을 집착하잖아요.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무아를 관찰을 하고, 이제 뭐지, 몸이 영원하다고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지나갈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불교에서는 그열그 몸이 썩는, 몸이 시체가 썩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근본 불교에서는 이 몸을 썩는 열 가지 뭐 단계, 이제 과학에서는 뭐 다섯 단계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뭐 몸을 썩는 과정이나, 이게 이 몸이 이제 결국 썩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좀 자각하기 위해서, 이 몸의 무상함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몸을 그냥 시체라고, 처음부터 시체라고 왜냐하면 결국 시체니까 그냥 시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시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무상을 조금 더 자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착각이,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뭐지, 고통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이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연인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무슨 높은 그런 덕인 것처럼, 우리 이런 로맨스 영화를 보면 무슨 연인의 사랑이 무슨 높은 사랑, 높은 그런 이제 공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는 몸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몸을 집착하고, 또 우리의 그뭐 남자로서는 이제 성적인 그런 욕망이 아주 큰그 이제 뭐라고 하지, 이렇게 관심사예요. 마음에 이렇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끈질긴 그런 집착은 자기 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집착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특히 또 상대방의 그 이성의 몸, 이것을 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아름답다고 집착을 하는 이유는 왜 집착을 하느냐? 그 몸이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몸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몸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그렇게 청정합니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이 이제 그렇게 막 집착하는 몸은 그냥 그렇게 뭐지, 몸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연인하고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때 이렇게 껴안아 줄때뭐 무엇을 껴안는지 아세요? 예. 시체. 그리고 막그 뭐지, 장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뭐또 똥도 들어 있고, 뭐피 고름 뭐 이런 게 이제, 혹시 뭐 장기 뭐 이런 뭐지, 간뭐 콩팥 이런 거뭐 이뻐요? 이런 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껴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막 집착하고, 이제 다만 이제 피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부를 집착한다고 이렇게 해도 경전에 나와요. 이렇게 피부 하나만 없으면 이제 정말 뭐지, 그 완전 괴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불경을 보면
피부를 벗기라고 해요. 이렇게 상상으로. 근데 우리는 저 이포살 행론 보면 그렇게 상상의 눈으로 이제 피부를 벗겨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지 착각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몸을 이렇게 집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상을 모르고 진짜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왜 남자는 여성의 몸을 이렇게 좋아하고 집착할까? 촉감도 좋죠. 촉감을 또 집착하지만 보이는 것도 집착하잖아요. 보이는 거또뭐 냄새 이런 것도 다 집착하거든요. 누가 좋으면 그 사람 냄새도 좋아요. 저기 강아지 냄새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 누린내도 좋다고 하잖아요. 좋아서 집착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그래서 근데 왜 좋은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몸을 집착하고 뭐또 강아지는 또 강아지를 보면 와우 저 강아지 너무 예뻐 매력적이잖아요. 어쨌든 강아지는 강아지를 막 뭐지? 우리는 강아지 보고 막 와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집착하고 그래서 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몸 자체가 약간 고통의 그런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의 몸이라고 하고 에칵 톨레는 pain body 이렇게 말하잖아요. pain body. 이 몸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몸이 그렇게 좋고 막 그렇게 뭐 아끼고 뭐 그렇게 좋은 것만 먹이고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입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게 약간 고통의 몸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몸을 집착해서 특히 이제 또 외모를 집착하고 뭐 이런 허상을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많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은 고통을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몸은 근본적으로 이 두카 영어로 하면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두카 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보다 두카라는 말이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라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과 이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몸은 또 귀한 몸이고 또한 몸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수행도 할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귀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몸을 몸과 이제 관계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또한 이 몸을 접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이게 근본불교하고 몸을 보는 거하고 또 금강승에서 몸을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금강승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진 않아요. 이렇게 금강승에서는 이제 이 몸을 또 신성하게 봐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성을 모시는 그런 사원이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또 금강성에 보는 눈이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고통을 만들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으로 보면 이제 보는 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몸이 고통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어떻게 접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몸에 뭐랄까 약간 신성하다는 것은 몸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불교에서는 몸을 안 좋게 보는 이런 이제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인 부정관을 이제 하지만 뭐랄까 이몸 자체는 어쨌든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르게 접하지 못하면 그런 고통이 되고 또 몸은 이제 무상하고 또그속 넓고 병들고 또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은 이제 자체적인 어떠한 내재의 그런 내재하는 그런 존재함이 없어요. 그런 그리고 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몸은 죽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죽어요. 이렇게 자기는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본인 여러분들의 자체는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체가 시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지만 그 몸은 이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동일시해서 고통이 있는 거고 이 몸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이제 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이고 또한 몸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알아차림이 이제 수행 방법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림은 마음이 이 순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릴 때, 이 호흡이 뭐지 움직이고 있고 또한 몸 안에 몸도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와 이 지나 일시적인 무상을 이렇게 저희가 몸 저기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림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아차릴 수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런 무상함을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똑같이 신법 이네 가지를 이 똑같은 그런 이렇게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이 뭐지 즐거움도 아까 이제 수는 조금 설명을 했죠. 이제 즐거움도 괴로움도 이렇게 집착을 하면 고통스럽고 또 알아차리면 이제 지나가고 말 것을 알고 또한 알아차리게 되면 또이 뭐지 실체가 없는 또한 어떠한 좁고 나쁜 그러한 정체 존재함이 없는 이런 무아 또한 공성을 또 저희가 알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법을 알아차리는 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제 그 종림 부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한번 모시고 이제 수행 그 뭐지 법회를 이제 몇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하무라 법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규 그 종일 부처님의 책을 보면 그런 법을 알아차릴 때는 이런 그 뭐지
을무스님께서 마음의 본성 자리를 그 체험한 그런 이제 사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15살 때 이제 그 민규 을무스님하고 종률 을무스님은 같은 어머님 있고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위대한 두고 올겐 을무스님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그런 족첸 스승이 계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이러한 이제 트웨플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부처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을근 투교 을무스님이 그런 분이셨죠. 이렇게. 아무튼 그게 이제 민규 을무스님 아버님 아니면 종률 을무스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종률 을무스님이 15살 때 따시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둘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룸부체 룸부체로 어떻게 되는 아니 그 그러니까 룸부체 되는 뭐 어쨌든 이런 훈련을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5살 때 이제 다시 거기 나기 곰파라고 그 네팔에 그 카트만두에서 조금 떨어진 그 비구니스님들이 계시는 그 나기 곰파에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뵈러 갔을 때 아버님 방이 굉장히 크지 않았대요. 그래서 민규 을무스님 얘기 들었을 때도 이제 그 방이 방을 이렇게 몇번 언급하셨는데 그 방에 이렇게 창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규 을무스님도 그렇고 종률 을무스님도 이제 아버님한테 직접 명상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15살 때 방학 때 아버님 뵈러 갔을 때그 아버님 방에서 이제 이 종률 을무스님한테 밖을 한번 봐라 이렇게 그래서 밖을 볼때 이렇게 볼때 이렇게 거기 처 있는 그런 valley 계곡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지 이렇게 그리고 그 넓은 시야가 이렇게 탁 트인 그런 시야에 그것을 알아차려 보아라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탁 트인 그런 이제 넓은 그런 시야를 바라보고 이제 굉장히 마음도 좀 열리고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안늘의 스페이스, 내면의 스페이스 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탁 그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마음을 쉬어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밖을 보고 그다음에 안을 보고 그다음에 마음을 쉬어라.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체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종률 선생님께서 이제 저하고 같은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률 선생님께서 툴쿠라는 이런 이제 그런 툴쿠라고 하면 림바체 그러니까 이런 이러한 이제 뭐지 명칭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누구의 환생자로 누구의 이렇게 이미 깨달은 자로 이렇게 처음부터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종률 을무스님은 뭐 여성에 대한 생각도 많고 뭐 뭐라 가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애가 이렇게 뭐라 가지 본인이 이렇게 돼야 될 사람과 본인과 이게 너무 크게 갭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게 나의 평생 그런 고민이었잖아요. 스님 되고 나서. 내가 되고 싶은 스님과 이 사람과 이제 많이 다르니까 이게 엄청난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막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또 이제 때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라 가지? 좀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게 오래 이제 유지를 못해서 또 다시 막 괴롭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그렇게 자세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몇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 아무튼 그러시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이제 특히 이런 이 체험의 계기로 이 뭐랄까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런 이제 어렸을 적에 알았던 그런 뭐지 기쁨이나 이런 것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법을 한국에 오셔서 아버님한테 받은 법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또그 방법을 또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수 신법 이 법을 법 마지막 법 원리라고 할까요? 실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실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마하무니라 그 법회를 하셨을 때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뭐를 지금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잖아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뭐 지금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wareness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밖을 향한 이제 시선을 이제 그 내면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각하는 주체를 자각해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각하는 주체를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밖을 일단 이제 그냥 편안하게 밖을 자각을 하다가 그 자각하는 주체를 자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그때 룸미세님 오셨을 때 이렇게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밖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을 안쪽으로 돌리면 그럼 그 보는 자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자를 보고 그 다음에 쉬고. 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밀러레파께서 알려주신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좀 뭐지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밖을 보고 아니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보통 하기는 하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밖을 보고 뭐든지 밖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을 돌리면 안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자를 보라는 거죠. 보는 자를 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내리면 그럼 그때 이제 그냥 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잘 알아차려 보세요. 밖을 알아차리고 그냥 이제 안을 보세요. 이제 쉬세요. 이제 그때 그 뭐지 청렴신 아버님께서 이렇게 당신 아들한테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제 총일문체님께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체험하신 이유는 이제 그 마음은 통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완전 도인이시고 완전 마음의 본성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의 본성 자리를 안정시킨 그런 분이라서 이제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경우는
내 마음도 멍하고 여러분 마음도 멍할 거야. 그냥 멍한 게 전할 전수할 뿐이지. 그냥 희망이 없네요. 그냥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도 저 뭐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쨌든 이게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보는 이게 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쉬고 집에서 해보세요. 이 가르침으로 어떤 여성분이 이제 한 밀러 래퍼한테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여성분이 할머니였어요. 수행도 못 해봤고 근데 이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리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알아차리다가 이제 알아차림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식이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보라는 어떻게 보느냐? 약간 밖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봐야 돼요? 안을 봐야 돼요. 그거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거. 근데 이제 마음의 눈으로 실제 눈으로 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을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이렇게.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고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잘 알차리고 계시죠? 보이고 들리고 뭐. 지금 깨어있죠? 현존하고 있죠? 이제 안을 보세요. 이제 쉬세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 또 다른 명상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정림 림파체님께서 그게 이제 노숙현 림파체님이라는 또 굉장히 위대한 또 스승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그 티벳에서 이제 네팔 이제 인도로 이제 망명했잖아요. 그때 이제 티벳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도를 망명한다고, 지금. 재산을 다 두고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거기서 다 이렇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집이나 허술한 그런 곳에서 살고, 또한 굉장히 낮은 그런 뭐 이렇게 아스폴트 까는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집에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런 큰 스승들도 굉장히 안 좋은 집이나 이런 데에서 살고 수행을 하시고 근데 그런 것은 뭐큰 스승들한테는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집이든 뭐안 좋은 집이든 이렇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노숙현 롬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인도로 망명하셨을 때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길가에 사시다가 이 위대한 스승이신데 정말 위대한 스승이거든요. 우리 아라차림의 거울 그 맨날 독성하잖아요. 그 시를 저작 이렇게 작성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한테 이런 법을 배우셨대요. 그게 이제 숨을 들을 마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숨을 내면서 이렇게 손을 내리는 거예요. 숨을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을 마시고 숨을 내고 이거는 눈을 뜨고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이 이제
이제 마음의 본성 수행은 눈을 뜨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더 해볼까요?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실 때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이 과정 전체를 잘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특히 이제 숨을 내고 그 끝에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 스페이스.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래서 총일룸 부처님 책을 보면 그 허공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티벳 말로 하면 잉이라고 하거든요. 잉, 약간 허공, 스페이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뭐랄까 본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요소가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이렇게 허공.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이렇게 숨을 들이마 숨을 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럼 이제 아시겠죠? 신수 신법 이게 이제 어떻게 사마타를 할수 있고 어떻게 비파산을 할수 있고 법 자체는 사실 다 이렇게 비파산에 속하는 거죠. 법 신수 신법의 법에서는 이제 비파산에 속하고 거기 이제 마음에서는 이제 생각이 그냥 생각을 보는 것은 사마타고 이제 생각을 봄으로 인하여 생각의 그 무상하고 또한 실체가 없는 이제 뭐랄까 생각이 생각의 공성 공한 본질 이제 생각 즉공 이제 색즉 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즉 시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생각 즉 시공 그리고 색 불이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불이공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타나지만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이 보이지만 그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도 있지 않고 뭐랄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공과 생각도 분리할 수 없고 그게 이제 공의 본질이 생각이고 생각의 본질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공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런 생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몸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지지만 그냥 느낌뿐이지 그게 어떠한 좋고 나쁜 게 없고 또 느낌 자체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냥 느낌은 있지만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 동등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동등하다. 그 모든 느낌도 좋은 느낌도 안 좋은 느낌도 괴로움도 불쾌함도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뭐 생각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같고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 그 암호는 동등이에요. 동등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파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몸도 그냥 몸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그러니까 몸의 어떤 모든 느낌이나 어떤 감각은 다 좋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파사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비파사나. 느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느낌이 공하다는 것은 느낌이 좋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 즐거움도 괴로움도 동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밥 먹고 즐거웠어요? 나는 어제 밥 먹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어디 보관할 수 있어요? 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경험했나 안 했나 뭐 지금은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싸게 준 샤브샤브. 네. 아무튼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똥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똥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똥이라고 하면 이제 티벳 말은 공이라는 말이거든요. 공을 티벳 말로 똥이라고 발음 이렇게 티벳 말로 공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슈냐라고 하는데 티벳 말은 똥이라고 해요. 그 모든 것이 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공은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것으로 막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념체를 이제 우리 식으로 배우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르잖아요. 그 현상을 알사님 대상을 아홉 가지로 배우잖아요. 이제 이 아홉 가지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대상 뭐였죠? 아니비설신, 생각, 감정, 알아차림 자체, 그리고 이제 참 본성. 이 아홉 가지 전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자각할 수 있는 대상을, 전부 다이 사념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념체는 어쨌든 근본불교에서 주로 하는 그런 수행법이고요. 부처님께서, 여기 이제 사념체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그는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사티파타니 수트라 그게 우리말로 염처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